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. 35살에서 49살은 못 받고 그 이전 이후로 통신비를 2만 원씩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골자가 발표가 됐습니다. 국민 63%에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함께 보시죠. 국민 63%의 통신비 2만 원씩 지원. 큰데요. 2차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만 17세에서 34살까지 만 나이 그리고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. 17세에서 34살까지 1203만 명, 50세 이상 국민들은 2084만 명, 총 3287만 명, 전 국민의 63%에게 2만 원씩 주면 6600억 원의 비용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. 일단은 김욱태 의원님, 코로나 시대에 뭐 언택트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통신으로 스마트폰 통신으로 뭔가를 좀 많이 하잖아요. 뭐 영상도 보고 수업도 듣고 뭐 쇼핑도 하고 마트 장도 보고 하다 보니까 통신비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통신비를 2만 원씩 주겠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6,600억이에요? 그러니까 정부가 전 국민한테 나눠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겠다고 하는 말 하고 배치되는 정말 언어도단이죠. 제가 보니까 저거는 재정당국의 행정편의일 뿐입니다.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뭐 이 재정당국에서 배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배정할 때 심사해야 되고 그 배정된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였는지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. 근데 뭐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뭐 재정당국에서 돈은 써야 되겠고 책임은 지기 싫고 아마 이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을 찾다가 6,600억 원에 저 돈을 저렇게 나눠준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시중에서 얼마나 애타게 저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사람들, 계층들이 많습니까? 재정당국 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은 알지만 행정적으로 그래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. 예,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올 추석 선물 김영란법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올 추석 선물 10만 원까지가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코로나 피해 농어민 돕기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농축, 수산, 가공품 선물에 한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 선물 한도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한다라는 겁니다. 정신 변호사님, 요건 결정된 거죠?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. 네.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355예요. 355. 예,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에 있어가지고 그 음식물,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3만 원, 그 다음에 경조사비 5만 원, 그 다음에 선물도 5만 원인데 농수산품에 한해서는 10만 원이란 말이에요. 이 10만 원을 20만 원 올리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직자 등에게 20만 원짜리까지는 그 농수산물을 선물해도 된다,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친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, 아니 그러면 식당에서 대접받는 것도 3만 원이 아니라 뭐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지금 식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이렇게 좀 올리는 게 더 그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을 그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또 시행령 고쳐가지고 이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시한을 두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좀 혼란할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예.